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맞이 꽃은 남미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기화를 한 식물입니다. 자잘한 씨앗이 엄청나게 많이, 요게 이제 씨방인데 이걸 쪼개보면은 자잘한 씨앗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달맞이는 해가 지면은 꽃잎이 활짝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뜨면은 오므라들기 때문에 달맞이 꽃이라고 부릅니다. 달맞이는 로제트 모양으로 땅에 바짝 붙어서 겨울 월동을 하는 풀입니다. 이제 봄철에 은땅이 녹고 겨울을 지난 잎에 물이 오르고 부드러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뜯어서 데쳐서 무쳐 먹을 수 있는데 매운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 데쳐서 물에 담가서 울궈내고 무쳐 먹거나 또 묵나물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또 뿌리도 캐서 더덕구이처럼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월겐초라고 하고 감기로 열이 높고 인후염이 있을 때 물에 달해서 탕약으로 복용을 하고 씨앗을 월겐자라고 하여 고지혈증에 사용합니다. 또 인후염, 기관지염, 피부염 등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서 씨앗을 모아 기름을 짜서 먹으면 몸속에 지방을 녹여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달맞이 꽃 종자에 들어있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은 생리 활성 물질의 모체가 되어서 혈관의 수축과 확장, 기관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위액 분비의 억제, 자궁 근육 수축, 수분 배설, 혈소판 응집의 유도 또는 저해 등의 작용이 있으며 일반 식용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잘 만드는 감마리놀렌산이 달맞이 꽃 종자 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맞이 꽃 종자유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크게 떨어뜨려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등 순환기계 장애나 심경질환이 개선되는 약효가 있고요. 체중 감소용 약품과는 달리 달맞이 종자기름은 부작용이 없이 살을 뺄 수 있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월경불순, 알코올 중독 등의 효능이 아주 큽니다. 또 감마리놀렌산이 결핍되면은 피부 탄력의 감소, 피부 질병이 생기기 쉬운데 달맞이 종자유를 먹으면 예방되어서 피부 미용에도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달맞이 꽃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달맞이 꽃을 따서 흐르는 물에 헹궈서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탈탈 털어서 이제
그늘에서 바람에 쏘여서 물기를 좀 말린 후에 병에다가 차곡차곡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의 높이만큼 법주를 부어서 1년간 숙성시킨 후에 꽃 건더기는 건져버리고 술 경주 법주 술만 남겨서 그걸 이제 석힌 대용으로 활용을 하면은 피부에 기미 주근깨가 사라지고 칙칙한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로 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